예전부터 아프리카 TV의 갑질은 진행해왔습니다. 로이조님의 시상식 사건이라든가 별풍선의 분배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별탈 없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규모상 작았고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2016년 10월 14일 오후 7시에서 8시경에 대도서관님의 방송국과 윤댕님의 방송국이 각각 7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방송 관련 조항 위반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신호자키 아이와의 광고 방송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7일 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도서관님의 말에 따르면 광고 방송 호스팅이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대도서관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아프리카 TV의 갑질이 맞고 사실이 아니어도 이것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6년 2월 4일부로 철군님과 셀리님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로 이용 중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TV는 3일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광고 방송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과 장애인 비하 발언 중 어떤 것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사건이 커지자 해명을 나섰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광고주 BJ와 함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고요. 비용 지불의 1순위는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주입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면 이분들과도 협의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광고를 의뢰받으면 출연료 명목으로 BJ에게 광고주가 돈을 지급하고 플랫폼을 제공한 아프리카 TV에도 송출료 명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BJ에게 돈을 요구하죠? 더해서 개인 방송국을 왜 정지시키고요? BJ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6년 10월 17일 아프리카 TV의 BJ인 똘킹님이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아프리카 TV 측으로부터 아프리카 방송 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의 동시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똘킹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당당하게 네, 안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종료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아프리카는 10월 여기서 20일 수요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끝. 완전히 아프리카와의 결별을 공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고기님이나 다수의 BJ들도 이런 안내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부터 유튜브와 동시 송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와서 경고를 주는 것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2016년 10월 20일 아프리카 TV의 또 다른 거물 게임 BJ인 홍방장님은 방송에서 쉐리님과 울산 큰고래님과의 3자 대면을 언급하면서 이번 아프리카 TV 사태에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프리카 TV에서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로 엄청난 BJ분들도 동참하여서 아프리카 TV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홍방장님과 풍월량님이 떠나자 아프리카 TV를 떠나는 사람이 가족화되어서 양띵 같은 거물 BJ분들이 아프리카 TV와의 결별하고 유튜브나 트위치로 옮겼는데요. 현재 확인된 수만 해도 베스트 BJ가 4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위치 TV에서 제대로 방송을 시작한 첫날, 쉐리님은 안 그래도 훌륭한 트위치의 화질에다가 최고 수준의 게임 장비와 방송 장비를 보라는 듯이 엄청난 수준의 방송을 진행하며 트위치의 화질 수준이 아프리카와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임을 알렸고, 홍방장님은 트위치의 후원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만 4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트위치의 한국인 가입자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걸 보고 BJ를 시작한 한국인 BJ들도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트위치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시면 전보다 한국 방송들이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홍방장님과 셰리님이 며칠간 트위치에서 한 방송이 BJ들의 아프리카 TV 탈출에 가속화를 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대폭락했는데요. 주식 435억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는 끝이다, 제2의 싸이월드가 되는 건가? 라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잔류 중인 마이너급 BJ분들도 계시고 아직 아프리카 TV를 떠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난 팬들을 보유한 아프리카 TV BJ분들이 아프리카 TV를 떠났으니까
세력화는 그래야 될 수 있겠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인터넷 게임 방송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아프리카 TV는 대한민국 게임 방송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수준이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TV에 대해 실망하시고 BJ분들도 유튜브나 트위치로 떠나서 유튜브나 트위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분이겠죠. 뭐 아프리카 TV는 매우 슬픈 상황일 거고요. 2016년 10월 26일 아프리카 TV는 두 가지 정책과 다섯 가지의 약속을 내놓았는데요. 아프리카 TV는 타 플랫폼에서도 송출이 가능하게끔 정책을 변경하였고 상업 방송에서 호스팅비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더해서 모든 BJ분들에게 4000K 화질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상도도 1080p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더해서 신입 BJ분들은 최초 별풍선 누적수기 1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오픈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프리카 TV를 떠난 BJ들이 원한 것은 그런 정책이 아닌 신뢰가 아니었을까요?